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07년 새해 첫 주일 이브 예배입니다. 네, 今日は 2017年の最初の主日2部礼拝です. 신년 1월 1일을 이렇게 주일 예배로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新年1月1日をこのように主日として礼拝できる始まることが大きな祝福です.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それで今年は全ての礼拝を通して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さらに強く大きく信仰を持って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가는 올해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私たちへの主への御心とその計画を成し遂げていく年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とても 유명한 言葉です.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私は私を強くしてくださる方によってどんなことでもできるのです.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라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皆さんが好きな御言葉だと思いますので皆さん暗唱してい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普通この御言葉ではこのような説教をよくするんです.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神様は私たちに力をくださる方です.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こういう神様を信じれば超自然的な信仰が生まれ人生に不可能はない. 그래서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もし未だに問題が解決されていないとしたらその理由はあなたの信仰にあるから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우리의 기도 금식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あるいは主の力を受けるための祈りや断食が足りないの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능력을 받으라. だから問題解決のために成功のために力を受けなさ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설교들을 자주 들어왔을 것입니다. このように主の力に焦点が当てられている説教を聞いていると思います.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ところが今日は私は別の角度からこの御言葉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은 このように 고백しています.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아노라. 私は貧しさの中にいる道も豊かさの中にいる道も知っています. 배가 부르던 간에 배가 고프던 간에 아크고도모 웨르고도모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토무고도니모 토보시고도니모 그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비결을 배웠노라. どんな境遇にあっても満ち足りる秘訣を学びました.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私は私を強くしてくださる方によってどんなことでもできるんです.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このように告白しています. 그런데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ところでこのどんなことでもできるんですとありますが、このどんなことでもできるとは一体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 문맥상으로 보면은 바로 본문에 있는 그 12절에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文脈からすると本文の12節での状況だと言えます. 궁핍과 배고픔에서 오는 어려움과 비천함, 経済的な乏しさや貧しさから来る困難や貧しさ, 물질과 음식의 풍요함에서 오는 그런 안락함,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物質と食べ物の中から来る楽を意味します.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말의 뜻은 つまり使徒パウロが言う私を強くしてくださる方によってどんなことでもできるというのは 내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私が地獄と天国を行き来するような苦しい状況にあろうとも 나의 상황이 변하고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라도 どんなに自分の状況が変わり試みに合うようなことがあっても
나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노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私は恐れたり落胆したり不平を言ったりせず 主の御心に従順し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と言っているんです。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これがまさに主の力だということです。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의 전능한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떠한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逆にいかなる問題と環境にいようとも十分に乗り越えられるその秘訣について語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럼 어떻게 이러한 그 바울의 이러한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それはどのようにこの秘訣を得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어떻게 이러한 그 강함을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どのようにこの強さ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節をもう一度見てみましょう。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私は私を強くしてくださる方によってどんなことでもできるんです。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ここに私を強くしてくださる方によってと書いてあります。 바로 안에서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まさにこの何々によってという言葉が重要なんです。 이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それではこの何々によって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바로 주님께 온전히 나와 내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完全に自分と自分の人生を委ねることです。 전폭적으로 주님 임재 안에 겸손히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全面的に主の臨在の中にへりくだってとどまることです。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엎드렸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강하게 감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その神様の中にへりくだって謙遜にひれ伏す時に力ある主の御手が私を包み込んでくださるんです。 내 환경과 그 어려운 환경과 그런 그 환경과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自分の環境や状況が変わるんではなく、その困難を乗り越えられるように 心を 捉えて 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それで勇気と希望を持って自ら克服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んです。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にして私を通して働かれる主の御手を体験できるようにし その神様を称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んです。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これが私を強く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지요. 皆さん、私たちは神の国と御心のために生き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요. 主のために用いられたいと思っています。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더욱더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원합니다. だとしたら主が私たちを用いることをもっと求めていることを知ってくださ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ですから私たちがいかなる状況や環境にいるとしても 주님은 자신이 택하신 우리들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主はご自身で選ばれた一人一人の私たちを通して ご自身の御心を成し遂げていく方であることを信じてください。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감당하였고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었습니다. 皆さん,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감당하였고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편은 그 왕이 되었을 때 지은 그 왕이 되었을 때 지었던 것보다도 광야에서 막 쫓겨다녔을 때 지었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은 왕이 나때 書かれた ものより 아라노데 追いかけられている中で書かれていたものが多いです。 이러한 시편들은 그 다윗이
그 배부름과 그 풍요함에 있을 때보다도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사니 고레라노 시헨와 다비데가 유타카사노 나카니 이루 토키요리 마즈시사토 토보시사노 나카니 이타 토키니 카카레타 모노데시타. 그런데 이러한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반석이시요 힘이요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그 찬양하는 표현으로서 항상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ところが これらの詩篇を見ると主は我が盾、岩我が力、いつも主を崇め立てる、讃える賛美で締めくく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치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라엘 경우에 대처する 비결을 心得て いたということです。 이밖에도 요새, 모세, 사도 바울도 이런 미디안의 믿음의 사람들도 他にも 요셉, 모세, 시도 바울 など 多くの 신고의 人も 이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このように私を強くしてくださる方によって あらゆる境遇に対処する秘訣を心得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그 힘들면 힘들수록 ですから皆さん私の環境や状況が苦しければ苦しいほど 막 상황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状況に対して恐れてれば恐れるほど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매달리시길 원합니다. もっと心へりくだって主にひざまずく すがりつくことを願います。 주님께 솔직히 그럴수록 더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正直に自分を捧げていきましょう。 그것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それが弱い時に強めてくださる主に信頼することです。 그러면 그때 나로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そうすれば私を強めてくださる主の御手を体験でき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ところが皆さん、このような主の前に進むことに妨げのある方がいるでしょうか。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自分の弱さのゆえに在籍期間のゆえに進まずにいる方がいるでしょうか。 그러면 솔직히 그런 나의 연약함, 나의 그런 죄책감, 그런 마음을 주님께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だとしたら自分の弱さを罪を主に打ち明けましょう。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나의 이런 죄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そして私の弱さのために私の罪のために流された主の血潮に頼ってその血潮に信頼していきましょう。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지시오니와 우리たちを 아라이 기요메る 힘이 あるからです. 주님의 보혈에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지시오니와 죄から 자유に 힘을する 힘이 あるのです. 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힘을 打ち砕く 힘이 あるからです.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과 그런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ですから主の十字架の血潮に頼って自分の弱さから在籍期間から自由にされ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御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そしてあらゆる環境や困難から来る恐れや困難から勝利していく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래서 원어키는 우리 모두가 올해 2017년도에는 내가 그와 우리 전체 2017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私たち一人一人に対する主の計画と御心を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돼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私を強くしてくださる方によって強められ大胆に成し遂げていく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御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アメン。そうなんです。主の力は私の弱さの中に現れてくるものです。このようなまことのパウロの言う力を私たちがこの2017年に受け取って
そして主の御心なし遂げていく私の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さんによって祝福します。